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테스트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테스트 디렉토리의 example의 load test exs라고 파일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두 개를 일단 가져왔습니다. xunit하고 plug test. 이걸 이용해서 plug test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할 거예요. 특히 여기 있는 get이라든가 atom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얘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root 디렉토리에서 커넥션 아니죠. 커넥의 스테이트가 센트인지, 스테이트스가 200인지를 보고, 그리고 이 경우 업로드인 경우 201번, 그리고 미싱인 경우 404번 이렇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트리뷰트 세 개를 지정했죠. 그래서 컨텐츠 마임 타입 돼 있는데 컨텐츠가 들어가는 건 여기고 마임 타입이 들어가는 곳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죠? 그리고 라우트 이니시라고도 넣었어요. 그래서 옵션입니다. 그래서 라우트 콜 없어 이렇게 이 자리에 라우트 이미지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두 개를 더 넣어놨어요. 인스펙트 업로드일 때의 컨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전체 내용을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미싱인 경우에 컨의 전체 내용을 좀 보자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좀 있어요. 보나마나 스테이트는 센터이고 스테이트스는 400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넣어둔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여기 라우트 지금 보시면 라우트 이니셜 호출하잖아요. 그죠? 라우트 콜 라우트의 콜하고 라우트의 이니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라우트는 지금 이그젬플 라우트예요. 이그젬플 라우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는 이니트도 없고 콜도 없어요. 그죠? 겟밖에 없잖아요. 매치하고 매크로 그래서 매크로들만 있는데 이걸 어디서 호출하느냐니까 바로 여기서 호출합니다. init 단계에서 verify request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 verify request는 example plug verify request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이 init과 call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크로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담겨 있어가지고 전체 구조를 매크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구조가 눈에 한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콜에도 제가 인스펙트를 또 넣었습니다. 셀프와 컨 그죠?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호출 어디서 호출되느냐니까 라우트 테스트에서 여기서도 조금 전에 봤던 거 콜이 호출되고 그리고 이 라우트 콜이 그쪽으로 연결된단 말이죠. 여기에 그쪽으로 연결되어서 호출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또 호출되고 또 여기서도 또 호출됩니다. 호출되는 얘가 세 번이 호출된단 말이에요. 얘가 세 번 호출됩니다. 이렇게 바로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example plug verify request 이 부분은 라우터 테스트에서 직접 바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여기서는 그 파일 그 방금 조금 전에 봤던 모듈이 바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라우트 이니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verify request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정확히 말하면 이 부분이죠. 그죠? 연결 통해서. 그래서 실제 여기에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면은 첫 번째 테스트에서 보시면은 라우터 테스트에서 요것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가 지금 나온 결과가 여기 있는 결과들이에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디쯤인가요? 헐 너무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워버리고 다시 열고 그리고 테스트 여기죠? 그대로 다시 한번 실행하죠. 자 그러면은 제일 위에부터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넣은 것이 이 먼저 플럭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요 콘 전체를 지금 인스펙터 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끈은 뭔가요? 루트인 경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경우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unset nil 돼 있잖아요. unset과 state가 unset이고 status는 nil입니다. 여기는 state가 cent이고 status가 200이잖아요. 이 다른 이유가 뭐냐니까 지금 얘 불러온 거 얘를 불러온 거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서 불러왔느냐니까 여기서 불러온 겁니다. 요 내용이에요. 여기 콜 그러니까 이 상태죠. 이 콜 상태는 스테이트가 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다시 또 똑같이 코너 부르잖아요. 그게 두 번째 있는 겁니다. 연어쓰기죠. 두 번째 보시면은 아이언 인스펙트 이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여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콘이 밑에는 이콘입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스테이트는 센트가 돼 있고, 그리고 스테이트스는 200으로 잡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보시면 얘는 이제 미싱인 부분이에요. 미싱이니까 어딘가요? 요거죠.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어싱크입니다. 어싱크니까 우리가 지금 순서를 이렇게 지정했다고 해서 요 순서대로 출력되진 않아요. 테스트 얘도 하나의 어싱크가 되고 얘도 어싱크가 되고 해서 먼저 답을 내놓는 애가 먼저 출력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얘보다 얘가 먼저 답을 내놨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미싱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미싱 부분도 마찬가지 두 번째죠. 여기도 쭉 와서 보시면은 스테이트가 unset가 nil, 이게 디폴트입니다. 그죠? unset가 nil에서 요 미싱 여기 호출을 끝나고 난 뒤에 인스펙트를 했을 때, 요걸 다 했을 때, 요걸 하고 난 다음에, 아니죠, 밑에 얘기네. 여기를 하고 난 거친 다음에 커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니까 요렇게 센터 스테이트스는 404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펑션을 거쳐 나갈 때마다 이 콘의 내용들이 바뀌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콘의 필드의 값들이 바뀌는 거죠. 그죠? 요게 우리가 하는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엘릭스의 웹 서버, 웹 프로그래밍이에요. 다른 웹 프로그램, 다른 언어랑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죠? 세 번째 것도 역시 보시면은 언셋과 닐인 상태이고, 이번에는 패스 인풋 업로드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내고 난 다음에 센터 그리고 201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컨, 만들어지기 전에 컨과 요걸 거치고 난 뒤에 컨의 내용은 요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사이드 이펙트는 웹 페이지에다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것, 그거는 사이드 이펙트고, 펑션 내부의 데이터의 변화는 요 부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컨이,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플러컨이라고 하는 스트럭트죠. 스트럭트가 움직이는, 이용되는,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원래 우리가 책에서 보려고 했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빌딩 어웹 서버 부분입니다.